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시행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일단 음식점들이 타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용 기자, 지금 도심 식당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도심 식당가는 아직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거립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러 온 직장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일부 식당은 보시는 것처럼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기 위한 신메뉴를 발빠르게 출시하게 됐습니다. 두 명에 59,800원, 한 명당 29,000원 등으로 상한선인 3만 원보다 가격을 조금 낮춘 식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호텔 연회장도 세미나를 여는 국립대 교수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이하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오찬이나 만찬 행사보다는 조찬 행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미처 대비를 못한 식당들은 비상입니다. 특히 고급 식당들은 내일부터 예약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업종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한정식집은 지난달 베트남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3만 원을 정하다 보니까 그 선으로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서 많은 고민 끝에 업종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영란법이 외식 문화도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